세 군데 이렇게 덧붙이면 이 뿌리가 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이 가지도 이제 보자리에 비하고 하는 좀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조금 붙이면 또 새로운 만 품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부분 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밑에 그 뿌리도 바꾸고 위에 것도 바꾸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뭐 100년이나 200년도 가능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아나키스트 유자명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중국 최고의 포도 전문가입니다. 중국? 예. 중국에 정착해가고 막 계속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람들이 밭에 가보면 한 나무가 뭐 한 50평 이리 차지한 건 예상입니다. 반당에 300평에 보조 한 뭐 다섯 그룹 뭐 이리. 뭐 이건 진짜 뭐 이렇고. 갑자기 이런 말이 사방 걷어가지고 그래서 또 잠깐 나오고 저 가지 이게 리데끼 되는 가지가 지금 이쪽으로 뻗어가지고 여기 쭉 저 가지 다 달리 있어서 했을 때는 이제 다 끝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 넓이가 이게 얼마예요 이 한나무가 그렇게 이 뿌리의 힘이 좋으면 후에 공간은 뭐 그렇게 넓힐 수가 있습니다. 저게 저 나무가 몇 년생인데요, 저게? 요거는 그런 거 지금 현재 한 5-6년? 아, 5-6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장난해. 그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그렇구나. 강의만 들어도 한 이틀 들어야지 딱 제대로 들을 수 있어. 예예. 예전 합동체다. 거의 안 나간 지 이제 보자 한 10년. 아 그럼 되었습니까? 벌써 3년까지 10년은 조금 덜 됐나. 그래 아무튼 내가 29년생이거든요. 29년생 이제 9회 있으면 만 이제 90이 되는 생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누구나 뭐 올라온 게 참 계신 분들이 이래 온다고 하는 건 난 생각도 못 했는데 자 그러면 뭐 네. 오늘 자연스럽게 오늘 네. 그 좀 김천에 뭐 예, 대단하신 분을 만나고 농민회 가면서 같이 이제 올리스 좀 다니다가 무슨 장관님은 한국 그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일을 겪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짧게는 60년대 이후에 한국 농민운동의 역사하고도 또 함께 하셨고 또 가장 크게는 또 뭐 또 들어가면 한국 그 포도농사 또는 김천 영동 거창 상주 이런 지역의 이 포도농사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그런 어른입니다. 어른이고 그래서 저하고는 뭐 제가 아는 거는 사실 일부분밖에 없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우선은 편안하게 이제 장모님 어린 시절 얘기를 하시면 해야 되겠는데 사토 선생님 한국 우두를 처음으로 전국법을 전파했다고 가계와 어성 지역에서 늘 알려져 있는 이 사포르는 이래의 어른 관계, 가계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 있어도 내가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울리긴 울리는데 무슨 일인지 파악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좀 가까이 있었거든요. 조금 뭐 보통 부담도 이래 조금 보리움을 조금만 높이면 그냥 예, 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예. 그래 아무튼 뭐 오늘 처음 일에 대한 분이 대부분이 뭐 그런데 그래 요 꿈이 뭐 참 가까운데 가까운데고 그래 이제 상부 뭐 건강하게 지냈어요 지내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췌장염을 알았어요. 췌장염 어디 붙었는지도 뭐 잘 모르고 난 지냈는데 아이 알고 보니 췌장염이 그리고 우리 또 통증을 느끼면 엄청나게 아픈 모양인데
다행히 조기 진단이 돼서 그 뭐 김천 의료원에서 한 일주일간 그래 이제 입원했다가 통증 없이고 뭐 그래 또 그건 이제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년 6월 달에 이 보훈에서 뭐 해마다 그랬던 것도 동학관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동사무실에 가서 이제 여럿이 같이 잤는데 좀 춥더라고요. 그래 한 시간 정도 잠이 안 들어. 그리고 거의 틀나는 일어난 게 괜찮았는데 돌아오고 나서 한 두 달 동안을 꼬박 알았어요. 그래 그냥 밥은 그냥 먹었는데 기운이 어디 갔는지 그만 꼭 빠져요. 그래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 내중에서 이제 참 제가 좀 너무 미련한 셈이지. 그래 CT 차별까지 해볼게. 아주 큰 병원에 가서 그래 구미 차병원에 가가지고 요즘 그래 가서 이제 약을 먹고 이랬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위 뭐 잠복성이라고 하다 잠행성이라고 하다 그런 결핵을 알았나 봐요. 그래 뭐 무슨 그런 열도 없었고 뭐 담이 나오거나 뭐 이런 일도 없었고 그리고 몸개가 좋을 때는 그걸 이겨냈는데 기운이 계속 빠지니까 이제 이놈이 좀 성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중인데 그 의사 말이 뭐 젊은 사람 같으면 한 6개월만 하면 된다 이랬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서 뭐 한 1년 뭐 이제 먹어야 되겠다. 그래 1년을 살지 뭐 사람을 가지고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뭐 그렇게 삽니다. 우선 장로님 말씀 듣기 전에 요게 한 전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성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어성지에 있는 자료인데 김이균입니다. 이균. 여기 보면 김이균 호원사포 중국에 세 번 들어가서 우두순을 배워 조선에 전파했다. 중국 의왕공수 주소화국에 한정학과 함께 갔다 라는 내용이 있고 이 어성지를 저술하신 분은 유명한 독립운동가 유상욱입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알고 있는 그 박상희 씨 또는 저 최관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간회에도 관여하시고 또 그 보도협정망에도 관여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동아일보에 장문의 글을 기고하신 동아일보 기자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언론인 선배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가는 어성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적은 것이고 이 앞에는 두 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석영 선생이 사포 어른한테 보내는 1884년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의 오도컨녀라는 화학 하시는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 이제 사포어른이 쓴 글입니다. 하나는 기석영이 이 김이균 선생한테 보낸 편지고 하나는 본인의 자필 남아있는 유일한 친필이고 시집이 한 건 있습니다. 유집이 한 건 있는데 그냥 낯설당입니다. 사실은 정성스러 쓴 글은 아니고 저희 컴퓨터에 가면 이분이 쓴 시를 번역한 것이 한 40수 정도 되는 시를 상조에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상조에 오도쿤 씨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우선 어린 시절하고 사포 선생님부터 가게 아버님까지 이제 내가 이제 보조부님 되신 보조부님 되신 분인데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많이 컸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한약방을 가셨는데 그래 그 1년에 이제 몇 차례 이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제 그 이 우둔에 오신 그 고조부님이 얘기를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내중에 우리 역사책을 보니까 지석영 씨 그 우둔에 왔다 가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없어요. 그래 그런데 내 알고 보니까 지석영 씨는 서울에 말하자면 그 이제 병원을 차리고 또 학교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역사에
알려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나귀 타고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돈 있는 사람은 돈 받고 없는 사람은 그냥 놔두고 이렇게 뭐 이제 사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역사에 남았는데 그래 내가 장가를 가서 이제 청동궁 현서면 가는데 장가를 갔는데 처가에 그때 생경이 있었던 아주 연세 많은 분이 내가 인사를 하니까 오 내가 그 남편에서 우도 맞았다고 나한테 그걸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일이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 아 여기 한 가지 또 이제 보게 요 앞에 빠지는 게 뭔 뭐니까 이제 의병 때 우리나라가 그 이제 명성황후가 그래 참 좋고 나서 그 의병이 우리나라에 특히 여기 경북 요 안동 의성 뭐 이쪽으로 박석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병신년인데 가보동왕이 일어나는 2년 후에 그때에 우리 할아버지는 벌써 일은 한가 뭐 일이 되셨는데 의성의 그 의병 대장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위임장을 보낸 게 열려 있어요. 탄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원본은 물론 제 방에 이제 액자에 넣어놨으니까 이만한데 이런 거기거든요. 근데 아 이걸 내가 읽을 수가 있어야지 한 문자 가서 그래 이놈을 그 독립기념관에 가서 그 관장님한테 내가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한참 하고 여기 이제 차정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차정이 지금 인명이더라고요. 사전 찾아봐도 분명히 나와요. 그래 장의대장이 위차정사 장의대장이 예, 임명하는 예의를 말하잖아. 무엇에 임명하느냐? 여기에, 그, 찬획 자정이라. 찬획의 자정.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문입니다, 고문. 그 연세는 많고 한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뭐 그런 대로 시골에서 뭐 지도국에 있다고 이래 뭐 인정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런 말하자면 고문으로 모십니다. 한마디로. 근데, 소인 불경하니 잘 임명사. 잘 임명사. 그리고 이게 전부 이두랍니다. 이두인데, 소임이 가볍지 않으니, 잘 하시오. 말하자마자 뭐 그런 얘기인데, 유학. 유학은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중은 이제 성함이 있고, 경신년 2월을 해놓고 또 차적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하고 여기 이제 칼 같은 여기 요 이래 이제 또 이게 뭐야 이제 말하자면 그 뭐 도장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옆으로 이렇게 비슷한 적이고 그런데 요 문제 이 서찰 속에 이 주먹만 붉은 그 이제 그 도장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 개나 칵 찍어 놨어요. 그래 그 당시에 말하자면 뭐 분위기라 할까 이런 게 또 조금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할아버지나 저 아버지나 이거를 족보 속에 넣어가지고 간직해 오시면서도 저한테 말씀은 안 하셨어요. 우리 고조부님의 그 우병에 참여하셨단다. 그 얘기는 나한테 안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어째 그랬을까. 해방이 되고도 한참이 참, 6.25 후에 모두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실 만한 게 왜 안 하셨을까. 그런 내 솔직한데, 옛날에 참, 그놈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혹독하게 참, 당했든지. 그게 만약 눈에 띄었더라면, 뭐, 집안에 뭐, 쫓아는 그런 거기, 그런 말했지. 복음기 속에서 살면서, 해방이 되고 나서도 그만, 그런, 그게 말하자면 좀 작용을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나마 그걸 없애지 않고 저한테 전해주신 거를 저는 오늘 참 고맙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알고. 그래, 이제, 그 의성군 춘산면 대사동 가는 동네인데, 거기에 가보면, 그 이제, 덕양서원이라고 있습니다. 덕양서원. 덕양서원은 그 이제 사육신의 맨 앞장을 서시는 그 이제 백형수. 예,
문짝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모시는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그래 이분이 출생한테는 바로 여기에 옥천군입니다. 옥천군 이원면 백실이 가는 데인데 여기 영동군하고 경계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그 장문짝이 그 할아버지가 태어나셔가지고 그 후에 좀 우표설을 하시다가 내중에 그 참 사육신이 났을 때 그 할아버지 거기를 그냥 관계하신 게 아니고 도진무였어요. 도진무 직책이. 도진무가 국방장관입니다. 그때. 그래.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역시 그 상급 없었어요. 그 사육신 뭐 유흥부 선생하고 이래 돼 있다가 내중에 이조실록하는 그게 이제 공개돼가지고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용도 선생 이름은 거기 없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된 거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토의한 끝에 이제 뭐 그 새롭게 이제 그 역사를 밝히고 이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에 조고 얘기 나가자고 하는데 그게 있다가 그날 이거 나서 그 아드님이 또 이제 거창에 현관으로 계셨는데 두 분이 동시에 그만 그때 그만 참 순직을 하시고 순절을 하시고 내가 요 먼저 여 그 옥천군 이원면 그게 그 우리 선조님 나신 데를 가보니까 그 동네가 세계 동네예요. 세계 동네가 그 백질인데 김영 김신 한 사람도 없어요. 얼굴이 다 흩어졌던 거야. 얼굴이 다 흩어져가지고 지금은 그게 뭐 이제 그런 대로 뭐 건물도 짓고 이제 뭐 유업비도 세우고 뭐 이제 있는데 흩어져 가지고 상주에 와서 사시다가 상주에서 의성으로 그런 이제 들어간 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 그때 의성으로 들어간 일자상 날일자하고 상주를 간 뜻상자니까 이게 그 할아버지의 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게 아무튼 뭐 내가 뭐 좀 우리 조상이 뭐 이런 분이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부끄러워서도 못 합니다. 뭐 하는데, 뭐 이 얘기 자꾸 나오니까 내가, 뭐, 그것까지는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무튼, 29년도에 태어나서, 그래, 아버님이 교편을 잡고 이래가지고, 아, 교원 일을 가는 직업이, 그저 한, 길어야 3년, 4년, 정근,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초등학교만 해도 내가 네 군데를 다녔습니다. 네 군데를. 그래 뭐 어릴 때 친구로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 어쨌거나 간에 그런 과정에서 자라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아버님이 지금 저 경주에 그 현공면 가는데 거기 초등학교에 계실 때 거기 내가 졸업을 이제 하고 대구사범을 제가 입학을 했어요. 몇 년도 입학? 어? 대구사범 입학. 입학이 43년도. 그래 내가 해방이 될 때 3학년이었다니까. 졸업도 못했어요. 그냥 3학년인데. 그래 거기서 해방이 대구사범 시절 이야기를 좀 많이 써. 그래, 진짜 말이니까. 예, 그래 나. 거기서 그래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해방이 되고. 그럼 해방 후에 혼란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야.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엉망이 돼서. 그래 또 3학년 졸업하고는 교사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또 뭐 시험을 쳐가지고 그 대구 시내에서 뭐 이제 좀 한 만 두 해도 안 되게 그래 이제 그 교사를 뭐 아주 햇병아리 교사로 있다가 그래 이제 뭐 일본에 가서 이제 내가 유학을 좀 해야 공부를 해야 된다고 밀선을 탔는데 부산 옆에 그 다다포 가는 데서 아 여기 밤에 나가다가 음항에 그게 있어요. 스크류가. 밤새도록. 그래, 이제 고생하다가 그 있던 날 보니까, 나는 어디, 대마도로 이제 좀 왔는 거 아시거든요. 대마도가 이거 영도섬이에요, 영도섬. 영도에 거기서 이제 새벽에 갔다가 내려간 거예요. 오래 와보니까 영도라. 그래, 나 다 포기하고. 다시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구속종합이 됐어요, 그게. 대구 사범은 없어졌고, 부속종합으로 됐는데, 4대 부고로. 부고가 아니고, 그때 중학으로 아주 4년제로 되어 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이래 하는데,
그때 이제 49년도, 49년도 김구 선생이 48년도에 평양에서 열리는 그 남북 뭐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시고 이미 다른 분들은 그 뭐 음암석 씨나 조소환 씨나 그런 소위 인정 요인들은 아무도 거기 주지 않을까 일로 못 왔어요. 벌써 분위기가 그렇게 보면 이제 굳어졌는데 김구 선생은 혼자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그래 이제 지금이라도 남북 협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그때만 북쪽은 이제 정권을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만약 이대로 가면 앞으로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돌아오시가지고 참 눈물겨운 호소를 하시는데 그때 내가 나이가 스물이었어요. 부모가. 그래. 그 어디서 대구 어디서 했어요? 대구에서 그때 이제 그 학교 선배들 이제 사범학교 선배들 하고 뭐 그 이제 전단을 한번 돌리고 전단을 돌렸는데 나는 그리 뭐 무사히 돌렸는데 내 친구 동기생 한 놈이 이제 붙들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도 또 이제 나라 구속이 되고 해서 그때 5명인가 6명인가 그래 남대국사에 구속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그 뭐 이제 지금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을 하지 말고 남북 협상을 합시다 하는 거긴데 그거 가지고 20일간 거기서 구조를 하고서는 대구 형무소로 압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 대구 형무소에서 꼬박 해를 남기고 그 이듬해 6.25가 대구 형무소 나 미결감에 있을 때 1심도 공판 받기도 전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48년도, 이 소위 이승만이가 주동이 돼가지고 단독적으로 수립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상당히 치열했다는 걸, 이제, 나는 그,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막 그런 말씀은 좀,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그 현장에서 뭐, 이제, 죽는 사람 죽고, 그리고 죽지 못하는 사람은 뭐 전부 다 막 그런 이제 대구로 묶고 오는 거예요. 근데 대구가 그때 이제, 2심제도, 2심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6.25 전에만 해도 뭐 조그만한 방에 그냥 사람들이 앉으면 무릎이 꽉꽉 될 정도로, 하는 4.3 사건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와가지고 재심 정도만 살고, 또 저쪽 호남 쪽에, 그때 이제 뭐 저 목포, 뭐 보성, 뭐 등등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공소해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인데 그래 거기 이제 같이 있다가 일심도 한 공판도 없이 그 6.25가 터져가지고 그리고서 뭐 두 분에 걸쳐서 막 번호를 불러줬기 그래서 한국만은 이런 방에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래 이제 모두 다 사실은 쪽으로 간 줄도 모르고 근데 더 넓은 데 어디 가는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자기 뭐 어떤 책 뭐 수건 뭐 이런 거 들고서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웃으면서 나갔어요. 그래 두 분에 걸쳐서 그래 이제 분들이 나갔는데 내 중에 들리는 소문이 이제 그 사람들 다 가창이나 경사이나 그 고발도 강사님께서 희생됐다는 소문이 듣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후에 부산에 이제 전부 다 그 살고 남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해위원회 그 자료를 내다 보니까 대구에, 대구 형무소에 기결 미결 앞에서 8,100명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반수가 한 3,700명이 몇 군데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제 학살이 됐는데,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산 서면으로, 서면이 연결 공간이 거기 있었는데, 안에 기계를 다 드러내고, 거기에만 인지 말하자면 수용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갖다 이제 놓고 주먹밥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비 짓고 막 웅웅웅 나는 소리만 나더니, 다시 또 이제 출점이 엮어가지고 다시 이제 대구로 돌아왔는데
도로에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또 너무 인천 상륙작 연모의 독일. 그래 와가지고 그냥 있었으면 아마 그 쇠약해서도 그냥 거기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감기가 들었나 봐요. 감기가 들어가지고 무슨 약이라도 하나 다 먹으려고 이제 그 이 무대에서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나가서 내가 그랬더니 그 이무대장을 이제 이래가지고 온 사람 이래가지고 나를 쳐다보더니 그래 워낙 그 다녔냐 뭐래 그러면 보고 다니다 왔다 니까 그걸 나가다 이무대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이무대 아 그래 거기는 뭐 날로도 되죠 뭐 낮에도 들어 누울 수도 있고 그래 내 생각에 참 그 사람이 나 누군지도 이름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쩌면 그 내가 보고, 책을 보고 있던 선배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해 봄을 살아났는데, 집에 할아버지가, 내가 장손이거든요, 장손인데, 칠성동에서 거기서 이제, 안양방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생각을 하신 거야. 잘못하면 장손을 이거 놓치겠다, 생각하셨는데. 그래, 거기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심을 해. 그래, 그게 4월 달에 이제 나왔습니다. 51년요? 미개통사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나오니 나한테 있는 게 아무것도 증명서라 하는 게, 출간 증명서 한 장 뿐인 거요. 그래, 이걸 가지고 어디 다니까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래, 또, 참 이런저런 인연으로, 그래, 공군 기술학사관으로 가게 됐어요. 그 대전에 있는 공군 기술학사관에 가서 훈련을 받고, 또 대구에 와서 또 기술을 이제 무전기 기술을 이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릉 비행장에 가서 이제 근무하고 이러다가 가로늦게 이제 또 이제 신원조에 이제 또 걸려가지고 불명예제대로 그래 이제 결국 거기서 한 3년 남짓의 근무한 게 다 허서고 다시 이제 이제 또 고충병으로 다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그 훈련소에 가서 또 이제 그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4단에 가서 이제 지대에서 이제 만 4년 3개월 그러니까 앞뒤 합하면 공군에 한 3년 후 외중에 육군에서 한 4년 한 7년 남짓기를 그 절병 생활을 이제 했어요. 항상 나이 서른이 돼가지고 이제 지대해서 뭘 맞아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무슨 뭐 아무 배경도 없고 참 막연한 처지인데 그래 나이 서른이 됐으니까 장가를 가야 된다고 장가를 갔어요. 식구는 시골에서 데리고 와놓고 그래 참 하천부지야 여기 큰 물이지만 그냥 물이 올라오는데 보통 때는 그래 이제 그 땅도 한때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지고 뭐 몇 포기 뭐 이래 뭐 채소도 좀 갈고 뭐 이래 그런 땅을 해방 후에는 그 김천으로 와가 계셨네. 그때 네. 그때 아버님이 여기 이제 다수 초등학교 여기 교장으로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거기서 이제 농사를 시작한 게 1960년 봄입니다. 포도 심은 것이 그 1960년 저기도 뭐 그 뭐 있습니다만 58년도에 이제 해가지고 거의 이제 2년 후에 이제 포도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 4.15 나던 해부터 이제 6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57년? 야. 그래, 뭐 해가 어느덧 60년이 가까이 다 돼갑니다. 그래, 그 모세 땅에 갔다가 남이 다 버리는 그런 모세 땅인데, 그때 그 농사 지으면서 무슨 뭐, 관수장치가 요새 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지개 지는 건 무지개. 그때 졌던 무지개가 지금 내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저 뒤에 저기 있는데. 그래, 이제 석유처럼 두 개를 매달고, 내물에 가서 이제 물 퍼가와가지고, 이제 한나무에 이제 조금 이래 이제 끼얹어주고. 그런 농사를 지었는데도 2년생부터 포도가 몇 송이씩 달린다, 이 말이요. 그래, 야, 포도라 하는 것이 참 생명력이 건지기고, 좋은 과실이다. 그 몸으로 느꼈어요. 그래, 거기서 한 4년쯤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포도 수입이 쌀로 치면 그때 쌀 한 가마에 3,000원 할 때입니다.
한 30만 원인데 쌀로 치면 100가마예요 그게. 그래 아버님 한 평생 교편을 잡으시도 가마이로 사모은 일이 없어요. 그저 뭐 한 말 두 말 이래 이제 참 그리고 조금 있으면 환절이 되면 또 바닥이 나기도 하고 늘 참 그래 살았는데 농사를 짓고 나서부터는 가마이도 갔다가 이제 가져오니까 그 어머님이 참 그래 좋아하시고 그랬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기서 10년을 내가 농사 짓는데 그거를 알뜰히 돈을 이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 땅을 샀습니다. 여기 이 땅을. 이 땅을 산 것이 1970년, 딱 10년 후에. 그래 70년 여기에 2,555평을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보통 농사를 시작합니다. 예. 그래, 뭔 일이고? 아, 그래, 여기 호텔에 손님이 오실까? 그러니까. 그래, 이거 있다. 이거 피면서 있나 모르겠다. 그래, 모르겠다. 자, 그럼 내 얘기만 자꾸 지루하게 하지 말고, 이 포도 한번 맛보이소.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게 이제 이거 큰 나무, 노란 거, 요건 그렇고. 이 약간 푸릇한 게, 이게 지금 뭐 망고 포도라 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1kg에 지금 만 원씩. 아이고. 네. 직접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품종의 개량이 이런 단계까지 지금 벌써 더 갔다니까. 아주 새로운, 이게 한 100년에 한 번 나올 정도의 품종으로 지금 모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개발이 됐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저작권이라 할까? 그거에 안 걸었어요. 로얄티. 그거 걸었더라면 우리가 막 1년에 몇천만 원씩, 1억도 넘게 물어야 되려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여러모로 특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유달령 선생님하고 만나는 건 아 그래 이제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인분을 가지고 이제 그때 걸음 한다고 하는 게 뭐 그 인분이잖아요. 인분을 갖다가 이제는 통을 그 장군을 지게다 지고 출렁거리면서 하는 게 당연히 참 난처하잖아요. 출렁거리면서 그리고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이제 리아카를 하나 장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아카를 마누라한테 사준 그 결혼 반지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리아카를 이제 장만해 거기다가 이제 그 인분 통을 갖다가 네 개를 싣고 시내까지가 4km입니다. 4km인데 하루 4왕복 혹은 어떤 날은 5왕복을 했어요. 그래 시내 가서 그럼 인분 돌아가고 다시 와서 이제 탱크에다가 붓고 그래도 그간에 농사 지었습니다. 농사 지면서 그때 이제 참 이제 그 뭐라 할까요? 농사를 하는 게 참 힘든다 하는 걸 느꼈고 하지만은 그 뭐 내가 장남이고 그걸 농사를 시작한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각오를 다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없인 여기다. 그래 없인 여기는 거 좋다. 그러나 나는 나대로 그렇게 나를 없인 여기는 사람은 너를 없인 여기는 줘 준다. 이런 똥배짱건덩이 생겨가지고, 그래, 이제 하루 이틀 살날 댕겨. 아니, 거제도 뭐, 이제 깡통이 말하자면 내 중에는 못 잊는다, 같은 소리고. 아, 사촌, 자촌 말하자면, 뭐, 그것도 뭐, 큰 무기 없이 이제 내가 강대하고 하고. 그래, 아까 말한 대로 2년생, 3년생, 4년생에서 초기에 그런 그게 수입이 나고, 식구들도 모두 이제 참 좋아하고 하니까, 참, 아, 농업이라 하는 게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제 소심록하는 유달령 선생의 이제 책을 우연히 이제 알게 돼서. 그래, 이거 보니까, 참, 농업이라 하는 것이 사람한테 얼마나 아주 그저 식량을 공급해주는 그런 그것이 아니라 마음도 좀 새롭게 그 참 따지게 만들고
대자연 광화장은 속에 새로운 그런 것들, 기쁨도 가지게 되고 등등. 그래, 그게 내 몸에 참, 그 한 조막 한 조막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저기 저 소심 녹화는 있잖아요. 그 다음 유토피아의 원수, 사랑의 뭐, 내가 뭐, 페닉스의 견과. 저걸 그냥 열심히 읽었어요. 읽다가 저분이 단 선생님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함석헌 선생님이라. 이런 분이 선생님으로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래,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걸 내동맹하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걸 읽고 나니까 뭔가 정신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정신이 번쩍 뜨는 느낌이 들어가고. 아, 참, 우리나라 이런 분이 있구나. 그 교회는 안 나갔지만, 그분들이 역시 무교회적인 그런 기독교 신앙인데, 그래,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영주에서 어떤 고등학교 막 졸업한 놈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 아직 여기 입학 사기 전인데, 그래, 이제 졸업하게 됐는데, 여기들 뭐, 저 형들이 뭐, 오형견들이 막내고, 양계를 하는데, 뭐, 신문에 본 게, 씨 없는 고도라 하면서 뭐, 내가 뭐, 성공했다고 뭐, 그런 기사를, 이런 게 그걸 보고 왔어요. 그래. 이제 내가 이제 그 여기 땅을 사가지고 이제 집을 농장을 옮길 판이다. 예, 그런 아무날 좀 그러면 어떤 뭐 그런 걸 엮는다든지 뭐 이제 전진한다든지 이놈이 고난할 때만 되면 어김없이 와요.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내가 무슨 일부터 무슨 일 시작한다 하면 오게 오는 게. 근데 이놈이 교회 열심히 다니던 놈이라 우리가 경상을 하는데, 저놈이 한참 이래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난 누구 하기는 말겠네. 난 이제 밥 들으면 밥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환장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놈 식기도 끝나게 내가 기다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러다가, 근데 그놈이 한마디도 선생님이 교회에 갑시다 소리를 안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는 이제 유달년 씨나 한석근 선생의 그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딱 하죠. 그래, 이제, 이것도 오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 아마, 암만 바빠도만, 오전에는 가가지고 교회 갔다가, 그래, 이제, 와가지고, 오후에 뭐, 이제, 바쁜 일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울, 뭐, 신앙생활을 약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지금도 교회 다니십니까? 그, 영교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요, 집사람이나 며느리나, 지금도 교회, 무슨, 이제, 어머니. 그때 오신 분. 아, 그분 장승진인데, 장승진이요? 예, 지금도 그 장로입니다. 영주 제일교회 장로라. 나이는 어떤데? 나이가 보자 이제는 다 이제 한갑이 지났지, 한갑이 지나고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사위가, 예. 그 친구 사위가 지금 여기 어모의 여기 이제 퇴비 공장. 우리가 대비 공장을 맡아서 했었거든. 그거 와서 일하고, 예를 들면, 우리도 이따금씩 자꾸 또 여기 와서, 뭐, 거들 일이 있으면 거두고. 그래, 거기 또, 니가 또 포도농사 짓다가, 거기가 추위가 이거보다 더 해. 그래가지고 뭐, 좀 한동안 다 걷어냈다가, 새로 이 품종을 이제 새로 또 심고,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 살다가, 대건 국민운동 때는 뭐 하신 게 있습니까? 아, 그건 그때 이제, 그 하천부지 농장에서 농사를 짓다가, 한, 이제, 65년도, 60년에 시작해가지고, 65년도에 한일 협정 반대 운동만 대단했어요. 그 무렵에, 대건 국민운동 가는 데서, 그, 소위, 맑은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스스로 사비내가지고, 수유리 그 교육원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래, 김천에 여, 그 내 살던 동네 다수동 가는 데서, 바로 그, 65년 6월 25일인가, 맑은고 창립을 내가 했다고, 마을 사람들 못 알아놓고. 그래, 이제,
그 내가 회계원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여기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한 5년? 한 5년 남짓기 거기서 내가 회계원 노릇을 해가지고 뭐 돈은 치고 뭐 얼마 대도 안 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돈이 그래 못 알아가지고 뭐 한 5천 원씩 만 원씩 되면 이제 또 뭐 돈 쓸 사람 있으면 쓰고 뭐 그랬지. 그게 지금 100억이 넘어요. 오. 그 뿌리가 살아서. 그 참 나는 나 참 뭔가 내 욕심 처리가고 한 건 아니고 좀 뭐 꼭 필요하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참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카타린 농민에 참여하는 과정은 거의 얘기. 예. 그래 여기 와서 이제 70년대인데 70년대 이제 유신 체제가 되고 그래도 그때 이제 CRS 소리 하는 잡지가 나왔습니다. CRS 소리 하는 강석근 선생 개인 잡지라서 말입니다. 근데 그 상간호부터 내가 독자입니다. 그래 이제 답답한 심정으로 이제 그 동아일보 그때 뭐 열심히 보면서 근데 CRS 소리 이제 그 잡지 보고 그러다가 서울에 한번 올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올라갔더니 그게 크리스찬 신문에 뭐 편집국장인가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오늘 저녁 때 몇 사람들 그 서울에 아이고 홍건수 목사님이라고 있었잖아요. 대단히 아주 좀 뭐 진보적이라서 그런 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있는 그 교회에 저녁에 몇 사람이 이제 그 성경 성서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그래 가보자. 가르치들로 이현주 목사, 최완택 목사 뭐 등등 이런 말하자면 그 감리교 쪽에 젊은 목사들이 몇 사람 모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몇 사람 안 모였지만은 아주 그 참 날카롭게 그런 입장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비로소 그 강원용 목사님이 하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을. 그리고 거기 이제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에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이제 농촌 문과에 제 국이 국입니까? 국이로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3박 4일인가 이제 농촌 문제가 이게 그냥 기술 개발만 하고 뭐 열심히 뭐 땀 흘리고 막 생산량 많이 낸다고 해서 농촌 문제가 이게 너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 마을이만 마을 단위로 그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 활발하게 논의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문제도 말하자면 연구도 하고 그래 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런 이제 교육을 이제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미끼 모여가지고 제 2차 교육을 또 받아요. 그것도 또 한 3박 4일 또 거기서 자꾸 추리가지고 제 3기 이제 교육을 받는데 3기는 21일간 3주간 받아요. 아이고야. 그래 거기 세 번 이제 계속돼서 선발돼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내중에 나와가지고 카톨릭 농민회 이제 주요 멤버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개신교 쪽에 그런 농민 단체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당장 부딪힌 문제가 한편 고구마 사건. 한평 쪽에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짓는데 가을만 되면 이 똥값이 되는겨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올 가을에는 농협에서 이거를 일정은 좋은 금액으로 이제 우리가 수매를 할 테니까 어딘가 수력이 들어갈 만한 데만 재놓아라. 그리고 농민은 그 말만 듣고 잔뜩 재놨는데 처음에 조금 수매를 하다가는 어이, 눈이 펄펄 보기 시작하는데 어머 그게 제대로 고구마 수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를 하는 게 되게 올리거든요. 그 어렵고 뭐 전부 다 헌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하자면 이 기대신 파이나고 말하자면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 그걸 보면 뭔가 그 확실히 농협에서 제대로 처리해 줬으면 되는데 상부 제대로 뭘 처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뭐 한 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하자면 농민들은 말이잖아 들고 일어나서 말이잖아 이걸 자꾸 더 높은 도로 이제 위로 이제 고소를 하고 뭐 그래 이제 그게 76년도인가 뭐 이래가지고 봄에 4월 25일날 광주 그 북동 성당 가는 데서 전국에서 농민들이 뭐 수백 명 모여가지고 이제 집단 시위를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뭐 바깥에서 봉쇄를 딱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농사철이라 못자리 하고 왔어요. 그리고 농민들 거기서 뭐 성급 못들리가지고 와주기도 없고 뜻 있는 사람만 몇 사람 많고 못자리 할 사람도 전부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농농사가 안 지니까 전부 다 내가 거기에 남았네. 그래 하고 일주일간인가 뭐 일주일 조금 넘었는가 그래서 결국 다시 농성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평생 뭐 접근된 처음 뭐로 이제 관여하고 이제 일을 해보니까 뭐 참 울들떠라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때 문익환사님이 그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 민주주의도 농민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참 이 어려운 결단을 하고 이래 나왔으니 이제 희망이 보인다 한마디로 이런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 내중에 이제 그때는 벌써 처음에 여러 사람이 그 막 나섰다가 자꾸 압력이 생겨도록 다 떨어졌고 마지막에는 남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었어요. 그래 이제 그때 말하자면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그래 조정을 해가지고 200 몇십만 원인가 막 돈을 줄 테니까 그만 다 풀어라 이래 됐어요. 그래 그때 뭐 구속된 사람이 몇 사람 있어가지고 그래 구속됐다는가 풀어라 그리고 앞으로 또 농민들이 이런 정당한 활동을 하는 것은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고 그 이제 해결할 거면 해결해주고 해야지 또 뭐 농민들이 뭐라고 뭐 안 되겠어 또 불법으로 몰아가지고서는 탄압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막 그런 다짐도 좀 받고 한 셈인데 어쨌거나 간에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크리스탄 아카데미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한명숙 부총리입니다. 부총리고 그 부분이 고생을 하셨고 그 외에 뭐 교육 강사로 뛰었던 이우재 씨 물론 나중에 뭐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이길재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했고 한편 고구마 사건에는 이제 그 원인이 뭔가면 그 당시 농협하고는 진로가 주정의 원료로 고구마를 수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니까 훨씬 싼 원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살 이유가 없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 고구마가 그 1년 넘게 그래 노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카톨릭 농민회 활동하시고 이제 기독교 농민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후에 이제 그 후에 유신체제 말기에 이제 무안에서 전남 무안에서 배종열차를 가는 사람이 그 기장 장로입니다. 기독교 장로교 쪽에 근데 이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기독교 농민회를 하는 거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카톨릭 농민회 속에 있던 그 이제 개신교 쪽의 사람들이 전부 그걸로 이제 모여가지고 몇 해 동안 이제 뭐 활동을 좀 했습니다. 했다가 내중에 이제 농민단체가 전농 오늘날 말하자면 전농으로 통합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 가농 쪽에서는 그냥 자기 조직을 그냥 가지고 있었고 그건 교구가 있으니까 안동교구, 대구교구 이런 각 지방 단위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말하자면 그 뿌리를 그냥 지켰고 기독교 장로는 전국에 말하자면 이 교구도 없이 그냥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뭐 이런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보면 뭐 몇 해 안 가서 아이만 로만 이래
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참 우리 김종길 씨가 대구 경북 쪽에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참 그 뭐 활동을 많이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 특히 그때 이제 그 우성에 이제 김용원 장로라고 그 양반이 이제 나보다는 한 살인가 좀 나이는 적지만은 참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 골짜기에 참 교통도 불편한데 전국을 누비면서 무슨 강연도 하고 뭐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좀 전명이 짧았을까 너무 과도하게 활동했다가 참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느낀 거는 농민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 자기의 생존권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뭔가 잘못된 거를 바로잡을까 봐 특히 나는 내 늘 지금도 생각해요. 박정희 내가 학교 방문할 것처럼 선배잖아요. 선배지만은 참 그 정권을 잡고 나서 처음에는 참 뭐 대의명분을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다가 뭐 여러 내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뭐 참 자기 자신도 참 그 비극적으로 죽고 이제 이번에 또 더구나 좀 참 자기 딸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이제 이제는 말하자면 명분조차도 확보하기까지 어렵게 됐습니다.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정권을 잡고 나서 한 일이 뭔가 할게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조합장 임명제를 했어요. 농협이 겨우 이제 말해서 전국 조직이 생겨가지고 농민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사도 뽑고 감사도 뽑고 회의도 하고 무슨 사업을 뭐 계획을 세워서 하고 뭐 이게 요거 배우는 말하자면 요 케이스인데 집권해가지고 바로 말하자면 조합장 임명제를 만들어요. 이게 20년 갔어요.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이게 절배돼가지고 이제 또 뭐 조합장 뭐 선거제로 되고 이래 됐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참 그게 나는 아쉬워요. 그때부터 이게 농민들이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요 지역 내에 농협이 정말 농민들의 참 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협동조직이라 하는 것이 예, 자라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 그것이 나는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제 장로님 아까 김용원 장로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제 성순 장로님도 앞에 계시지만은 제가 농민운동을 하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그 두 분의 생활과 그 인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하셔서 선생님이 두 분이 동안 주장하고 싶던 농작 덜 치고 농사 짓는 유기농을 하신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뭐 이렇게 했지만은 농민이 잘 살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농산물 가공권, 그 장로님 저는 그때 아주 무섭게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옳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부분에 대해서 유기농을 하신 이유. 그래 이제 80년이 됐어요. 80년에 겨울에 80년 2월 달인가 이제 농업기술자협회에서 건국대학교 이제 그 기숙사가 겨울에 비잖아요. 그런데 그 기숙사를 이용해가지고 일본 사람 뭐 이제 전문가 불러가지고 포도 기술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2박 3일인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모두 다 그냥 아 이거 해산하기가 아쉬웠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기회로 해서 전국적으로 포도 농가들의 조직을 한번 만들자 그러자고 그래 이제 각 도별로 발기인 이제 이래 그 앞장선 사람들 몇이 지명을 해가지고 이제 포도 농가들 전국 조직을 한번 시작을 한다고 몇 차례 모일 때 광주에서 그 난리가 났네. 1980년 5월 광주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계엄령이다 뭐다 어디 뭐 총회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총회를 못 열어도
몇 사람이 자꾸 모의가 있고 그동안에 여관에서 모의가 있고 이제 머리를 이제 참 맞대고 한 끝에 회칙을 서로 거기서 간단하게 만들었어. 아이고, 뭐, 니가 회장 맡아라. 너는 부회장, 너는 감사, 너는 정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포도회라고 하는 조직이 그해 여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 그때 나는 이제 부회장인데, 처음부터 나한테 맡아진 게 뭐고 할게? 모임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기술적인 교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의지를 내가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그걸 왜 돼서 그래 됐는지 어떻게 나가네. 그래 돼가지고. 잘 맡았어. 그 고도회 회의지를 내가 책임을 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기 이어있는데. 오케이. 이제 이거 내가 묶은 겁니다. 그래, 불과요 뭐 몇 페이지도 안 되죠. 뭐 이거 50페이지도 채 안 되고 이런데 1년에 네 번 이걸 갖다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 그럼 내가 뭐 대학에 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이 이런 원고를 갖다가 모집할 게 참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그 이제, 포도를 팔만, 그 돈을 가지고, 그 서울에 이제, 고서점들, 특히 일본 책도 이제 취급하는 그런 고서점을 찾아가서, 뭐, 대여섯 권 이렇게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그래, 겨울에 와가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런 원고를 쓰고 했습니다. 그래, 이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니까. 그래, 지금도.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언제입니까? 이게 30년이면 1년에 4번씩만 벌써 120부 보잖아요. 거의 지금 130몇 통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는 건너뛰었어요, 할 수 없이. 건너뛰었는데 어떻게 나가나요? 130몇 통과 지금도. 지금도 내가 이 편집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에, 그게 이제 농촌진흥청, 그 속에 건물에 있다가, 지금은 거기 또 그 옆에 또 뭐, 그 다른 건물에 이제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그 사무국장 있고, 뭐, 그 여관사 있고, 또 한 사람 또 여러 가지 농자재 지급하는 사람 있고, 그 세 사람이 저기 일하고. 또 전국적인 그 이제 회장이 있고 영농조합 뭐 대표 이제 가고 이 현재 약 한 2,000부가 발행됩니다. 한 2,000부 발행돼. 그런데 이 속에 지금도 내가 하나 아니면 두 개 기술적인 거 하나 하고 또 뭔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 공부가 될 만한 거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걸 지금은 뭐 100페이지 남고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주 그건 이게 이제 우리가 특수조합이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아주 그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FTA가 되고 나서 치대나 뭐 미국이나 이래가지고 와인도 들어오고 포도 생포도도 들어오고. 그리 특히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이거 정보도 같은 게 얼마나 그렇게 막 들어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약 3만 정보를 넘던 포도가 절반 이하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나 그렇게 결국은 그러니까 좋은 품종을 우리가 개발하자는 하면. 개발 못해도 도입을 한거 해가지고 해외 시장을 우리가 막 나름대로 이제 뚫고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수출이 이 포도가 바로 이 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샤인 마스카트라는 포도인데 중국에까지도 우리가 길을 열었어요.
근데 사드 발악 때문에 중국에 그 맥히고 그 대신에 이제 동남아 쪽으로 해서 이포도가 지금 막 나갑니다. 그래 그런 거를 뭐 이제 단계에 지금 와 있고 그래서 집을 비록 재배 면적은 줄고 농가 수는 줄었지만은 이런 걸 품종을 가지고 지금 해외 수출도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요. 예, 예. 한국보다 해서. 그래 이제 사드가 이번에 이제 뭐 중간에 좀 중국하고 이제 조금 타협이 되는 모인데 예. 중국에 벌써 우리가 길려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포도가 중국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품 이름이 뭐라고요? 샤인 마스카라. 샤인. 샤인. 샤인 마스카라. 저는 샤인 하면 걸리겠다. 빛나는 놈 마스카라. 이름이 유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유래가 나요, 나중에. 샤인 마스카라. 샤인 마스카라 포도인데 일본에서 개발된 지 이제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여러 가지 특성이 좋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거를 품질을 잘 유지하면 뭐 중국 시장 내에 중국 시장이 저게 미지수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중국을 뚫어야 돼. 그래서 나는 사드 이게 참 큰 저기 문제다 싶었는데 하여튼 이 정부가 지금 그 뭐 또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기농업 문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80년에, 그것도 80년에, 80년에 정농회 가는데 내가 참여하게 됐어요. 정농회. 발을정자, 발을정자, 농사농자, 정농회. 근데 나는 알고 보니까 그 한 5년 전에 일본에 애농회 가는 조직이 있는데, 애농회 대표의 고단이 중미지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주 농촌을 둘러보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야. 그래 일본의 애농회 조직을 전국 조직을 만든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둘러보니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기라 농촌에도 이야 이런 나라가 있는가. 이 사람이 그 이제 참 첫째로 그렇게 이제 느꼈고 둘째로는 한국의 농업이 일본에 막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비료, 농약을 막 줘가지고 다소화하는 사실상 그래가지고는 땅도 망가지고 사람의 건강도 망가지는데 그걸 한국이 지금 열심히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참 일제시대에 자기네들 조상들이 큰 마루장 죄를 짓는데 이거를 나는 지금이라도 이 제동을 걸어서 일본이 실패한 그 길을 가지 마라. 아이고 옛날 그 길로 다시 농약 안 하고 퇴비 위주로 해서 농사 짓는 그 길로 가는 것이 국토도 살리고 사람의 생명도 살린다. 그것을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로 이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이제 했어요. 그래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예, 그, 이제, 오재길 씨 가는 사람하고, 또, 이제, 뭐지, 저기, 원경선 씨. 네. 원경선 씨. 그리고 저, 원혜영 씨라고 있잖아요. 원혜영 국회의원. 원혜영 씨 지금 뭐, 5선인가 6선인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 아버지인데, 그 사람도 죽고, 오재길 씨는 아주 살아계세요. 아, 그래요? 살아계신데, 아마 정신은 좀, 뭐, 좀 기미한가 봐. 제주도에 계시는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두 분이 철저한 기독교 신앙구에서 무농약을 우리가 양심에 비추어서 그렇고 농사를 짓자. 그래, 뭐 이 농민들이 말하자면 이때까지 같은 길하고 전혀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하여튼 사실은 뜻은 좋은데, 부도농사가 무농약을 어떻게 짓느냐. 집에 식구들하고 당장에 부딪히네. 아이고, 농사 짓기도 힘든데, 그냥 보통으로도. 아니, 뭐, 풀도금이 이거 다 어쩌냐? 인간이 전부 다 빼이로 말하자면, 고민으로 맨날. 그리 이게 정말 새로운, 참, 이, 그, 농사들을 연락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또 용감하게, 도깨비 식으로, 한번 해보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마을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하다가 결국은 이제 농사만 지금 뭐 가공을 해야 된다. 가공 안 하면 뭐 일시에 몰리가고 똥값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공장을 좀 조그맣게 시작한 게 자꾸자꾸 커져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래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오늘도 내가 그 김성훈 전 장관한테 네. 네. 전화를 한번 걸었어요. 누군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가공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어요. 자꾸 규제가 심해지는 거예요. 규제가. 온갖 규제를 갖다가 들이대고 그 감독한다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제 트집을 잡고 그래 해드리고 막 정이 떨어졌어. 가공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한들 뭐 만들어 놓으면 저기 누가 팔아주나니 말이오. 판닭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농사지으면서 뭐저걸 하나하나 주워서만 주워서 와인 뭐 와인 이게 판닭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걸 저런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그만 이제 그만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 나는 지금 아무 힘도 없이 옆에서 바라보고만 있는 놈이 너들가 이래라. 이게 가야 된다. 내가 그런 말을 강요할 수가 없는 시대가 또 됐네요. 그럼 이제 저들한테 맡겨놨으면 모든 걸, 모든 걸, 이제 너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 이제, 사실은 이 암만 좋은 포도도 결정적으로 어느 시기에 살충제 같은 거 안 치면 농사가 한 일이야. 그게 지금도 이제 들에 가보면, 옛날에는 이제 들에 보면, 시커멓게 말하자면 막, 여기저기가 막 그런 게 있어. 지금은 그 도일병 걸린 병은 없어요. 그것도 순전히 적절한 그런 농약을 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 육종도 물론 그 든든한 육종을 했었기고. 그래, 억지로 억지로 나는 그대로 이걸 이제 무농약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애들은 아버지,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벌써 더 이상 더 강요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가령 꼭 뭐가 해야 될 게 있더만 거기에서 이제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러면 당장 지베레린 문제도 말이야. 지베레린 간 문제도 아이고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이거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런데 온 세계가 포도에 지베레린을 쓰므로써 씨가 없어지고 이렇게 비대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자연 상태 같으면 이렇게 안 굵어요. 근데 이게 씨가 없어지면서 이게 이제 커짐으로서 지베리린 하는 이게 식물 생장 조정대에 속하는 건데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이건 허용이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유독히 요 부분은 이게 소비자들이 벌써 머리에 딱 베개 붙었어. 지베리린 거는 이제 다 그래, 내가 애들한테도 지금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말하자면, 그게 정말로 사람한테 해로운 것만 농사 만지지도 말아야지. 그런데 외국에서도 다 농사 짓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만 이래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내가 참 이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 그런 세 단계를 다 한 단계고. 그러나 또 아무나 이것저것 막 치는 것도 아니고 봉지를 쓴다든지 뭔가 사람한테 직접적인 그런 기회가 없도록 하고 그 농도 같은 것도 이제 그 규제에 따라서 이제 하고 그건 딱 지키도 그렇게 이제 그래 아무튼 막 그렇게 이렇게 해서 뭐 오늘까지 이제 온셈입니다. 온셈이고 뭐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58년 정도, 57년 정도 이제 걸렸습니다. 그 문제는 나는 생각에 이제 한 10년 전, 딱 10년, 2007년 6월 2일 그날 주일인데 교회 안 가고 내가 서울 갔어요. 동학의 이대 그 해월 선생. 아 그리고 물어봤는데. 예, 해월 선생이 그
처형된 날이다. 네, 그날이. 그럼 이제 서울의 그 단성사, 옛날 그 단성사 자리가 거기가 육군형무소랍니다. 구한 말에. 그래, 그 해월 선생이 거기서 참 교수형을 당한 자리인데, 거기서 수도식 한다 하니 간절히 성문에 요마 지났어. 그리고 쯤에는 뭐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벌써 뭐 도로변에 이래가지고 뭐 천막 하나 쳐놓고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수도사 하고 뭐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후로부터 이제 소위 뭐 서울에 뭐 광우병 뭐 그것 때문에 뭐 족불 시위 하면서 그때 계속해서 할 때 정농회에서 김지하 씨를 불러가지고 4시간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학 얘기만 하는 거라. 어? 나는 그때 동학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4시간 중간에 한번 쉬고 또 이제 하고. 그래, 그때 그런 강의 듣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제 또 인연으로 또 이제 동학을 대한 공부를 대는 거 그래, 보다가. 그리고 비로소 이제 2009년도에 그 지금 현재 수은선생 묘소가 있고, 이제 용담정 가는 데 찾아갔어요. 찾아가면, 거기가 옛날에 내 초등학교 내가 졸업한 때가 걸리네. 그래, 그날이 그 학교에 먼저 그 2월 15일인가 뭐 이때 했었는데, 여선생님이 당직으로 근무하더라고. 그래, 내가 사실 이 학교 졸업생인데, 그래, 학적보조를 보자고 했는데, 학적보 내 나이. 옛날에 그때 일본식 이름이라. 그래, 내가 보냈는데, 그 일제시대 이름은 내가 권지성을 쓰고도 할게. 권지성을. 내가 스스로 두 줄 긋고 그 옆에 내 이름을 쓰고 했는데. 그래, 거기에 일제시대 거기서 내가 한 2년이나 3년 그래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해도 거기가 그 수은 최재우 선생님의 그 나신 곳이고 그런 점을 자리하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후로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 공부 자료도 좀 있고 그 모임에도 가보고 뭐 등등 이제 하는 사이에 차차 이제 동학이 되면서 이제 좀 뭐 공부를 갖다 해보니까 그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그 뭐 한마디로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동학학회 과장이 지금 있고 동학학회 회장이 여자입니다. 성신여대 지금 현재 그 뭐 총장 대리인가 얘기하고 있는 여자인데 최민자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정치 외교학과더라고요. 부산대학 출신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에 천부경 천부경 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마직고요. 그래, 그걸 하나 샀다, 공부한다고. 그래, 좀 읽어보다 말하면, 그럼 무슨 말이 있는가 했겠어. 천부경 가는 게 참, 우리나라에, 뭐,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참, 뭐, 옛날에 지어진 우리나라의 참 경전인데, 81자, 81자 속에 지금도 참 대단한 그런, 뭐, 원리가 가까운 게 있다고 이렇게 뭐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천부경에 대한 일을 썼는데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도 말하자면 이제 동학을 약간 이런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천부경은 자기 말년에 자기 이제 노후에 가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쯤은 오늘날 처음 밤에 천부경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오늘날 어느새 날이 새고 어느 때도 아침에 책을 폈는데 어느 때 밤이 되더라 그런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학자가 이렇게 시간 가는 줄은 뭐 모르고 뭐 또 해가지고 공부를 했다 하면 이거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그 책을 내가 샀어요. 사가에 보니까 천부경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삼일신고가는 있고 그 대부분은 이마치 듣고 보면 대부분은 참전 개경에 대한 해설이에요.
참전 대금을 이렇게 못 보고 관계도로 다른 데서 관계도 그걸 갖다 366사 그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대한 인문학이야. 인문학인데 366사 그렇게 6년에도 말하자마 빠지지 않고 매일 말하자마 사람이라 하는 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뭐 살아야 되느냐, 하늘을 어떻게 공경하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말하자마 자기 책임을 어떻게 다하고 무슨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인간 세상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것이 366사 가는 고로도 나오고 혹은 어떤 데서는 또 성경 팔리분 가는 이름으로도 나와요. 그래 가만히 뒤적뒤적 해보다가 어느 한 곳에 어느 날에 또 책을 나왔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만히 있어라. 저 책은 내가 비싼 거 35,000원인 거예요. 이만 두꺼운 거. 저 책을 갖다 놓고서는 저를 놔두면 안 되지. 꺼내가지고 탁 펼쳐가지고 보니 무슨 얘기하니까 노장낙지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노장낙지. 늙은 누에가 땅에 떨어졌다. 아, 누에가 꽃을 지어야 되는데 꽃은 안 지고 땅에 떨어졌다. 노장낙지. 가만히 그래 이게 내 얘기다. 이게 내 얘기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 그러면 그 앞에 또 이제 또 한 얘기 들지 보니 뭐라고 나오는 거야 이게. 시천에 대한 얘기가 시천. 하성자는 위천하고 성의가 좀 부족한 사람은 위천 하늘을 의심한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렇지 나도 하늘을 많이 의심했는데 중성자는 보통 말하는 중성 성의가 보통인 사람은 신천하고 하늘을 믿는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나는 중성이 때로는 중성이 되었다가도 때로는 하성이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대성자는 뭐라고 되는 거 아니게? 크게 말하자면 성의가 되라는 사람은 시천한다. 그래 나와요. 근데 그 시자는 신방변에, 신방변에 이 절사자라. 그래, 5편의 사자관 께들로 믿고 의지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매번 뭘 의지한다. 아, 그렇구나. 옛날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깊은 데까지 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럼 생각해. 수훈 선생의 동학의 시자는 인변의 이 절사자거든요. 시천주. 이게 모신 시자다, 이 말이야. 모신 시자. 이거 둘다 보면 뭐 어떻게 다르냐.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 어떻게 모신냐? 부모처럼 모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 부모처럼. 부모처럼. 여, 부모 동사자여라. 이래 나와요. 이게 논어문에 나옵니다. 시천주를 그렇게 이제 수훈 선생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천주 조화정, 응? 시천주 조화정, 영세문왕 만사지. 이제 요 문구입니다. 요 13마리 문구인데, 그 앞에가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문구한 게. 지기 금지 우리 대강 한 여덟 문구가 딱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근원이 지극한 기운이라고 보는 거라. 지극한 에너지가 여기 꽉 차 있다 우주가. 그 에너지가 지기 금지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금지 대강 나한테 크게 임하소서. 이게 앞에 이제 먼저 나와요. 그리고 우주에 가득 찬 지극한 기운이여 내게 크게 임하소서. 거기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시천주 조화정 지극한 기운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망사지 그것을 내가 그때 조화정과 이 세상의 모든 이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 영세불망 망사지 길이 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천이에요. 시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요 부모 동사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부모님처럼 부모님과 같이 내가 모신다. 그럼 모시긴 모시는데 부모님처럼 모신다. 그럼 거기서 기도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기도하는 말은 잘 안 쓰고 신고한다 하는 말이에요. 마음에 고한다. 이미 나한테 모시고 있다. 이미. 그러니까 네, 그럼 오늘 말씀은 구미에서 참 선생님들이 몇 분 모시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거요. 그럼 내가 오늘 어때 구미에 볼 오늘 구미에 누구누구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저 높은 곳에 그냥 그 후에 내가 가만 그러니까 소위 교회 생활 장로 생활 뭐 그 30년 40년 이렇게 한 세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내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이 부모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나를 본다면 네 아버지를 보았다. 이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얘기가 고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에는 가만 내가 몇번 생각해 혼자 생각해 14장에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했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 그래 이 제자들이 그래 이제 고기나 잡고 말하자면 세금이나 그 두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게 참 그 어려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날인지, 아니면 며칠 지냈는지, 꼼꼼히 생각하신 끝에,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세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안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잘라내 버리신다. 붙어 있을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사랑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가 있고 이제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조금 이해가 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가지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는 저 하늘에 있고,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때문에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오신다 하면 왜 그랬습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네. 동물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우주가 하나로 생성되었다고 보고 우주에 참 그 정신이 있다고 하면 그 정신이 사실은 내 태어날 때부터 벌써 나는 그 속에 내 속에 품고 있는 것이다. 근데 내가 이걸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 나는 가톨릭의 그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무신론자라도 양심의 법에 따라서 살면 됩니다 하는 말이 나는 기가 막히는 말씀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저 말하자면 우리도 그런데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아주 그런 얘기를 내가 할 단계도 알고 하지만 도마복음 같은 책을 내가 읽었어요. 그 도마복음이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온 복음인데 마가복음보다 다 10년 이상 앞선 것으로 돼 있고 근데 이게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종교를 통합을 할 때에 이게 빼버렸다 빼버리고 이제 사복음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남아가지고 그리고 이후에 건 전부 다 이제 이단이라 이래가지고 해결해버리는데 그때에 그거를 중심으로 도마복음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수도권이 있었는데
수도원의 사람들이 이걸 불태워 없애버리기가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떤 단지 속에다가 그 과피도수의 적은 성경을 도마하고 전부 다 묻어가지고 어떤 바위 밑에다가 이랬다. 네, 덮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 12월 달에 그 밑에 농부들이 산에 올라가서 좀 비료 기운이 있는 그런 이제 돌을 수집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아, 단지 속에서 뭐 이상한 게 뭐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알고 본 게 이제 그 도마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도마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퍼졌는데, 그러면 그 도마복음 또 다른 예수하는 책을 이제 오강남 씨가 썼는데 그걸 내가 가져와서 읽어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도마가 제일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나와요.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새부터 도마가 가장 머리가 좋았어. 아이고, 예수님 딱 다니면서 적시로 적었어. 적시로. 거기 처음부터 이게 내가 느껴져요. 가만히 느껴지는데, 1장부터 114장까지가요. 그 문장이. 그 속에 믿으러 가는 말은 딱 한 군데 뿐이고, 대부분이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내가, 그 제 10장까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닮은 놈을 파괴하네. 후배자들이 파괴하네. 그 여기 보면, 도마복음, 도마복음이 이제 요, 요것도 한번 보자. 이건 믿고 안 믿고 가네. 도마복음이 여기 제 10장까지만 내가 요걸 내가 감추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뽑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래 이거 보마 참 아주 이 특히 요 제 3장 제 3절 A 칸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여러분에게 보라 그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가 바다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물고기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여러분 밖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B에 여러분 자신을 아십시오. 그러면 남도 여러분을 알 것이고 여러분도 자신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가난에 처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난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니 어떤 제3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말씀이나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바깥에 있다 하는 말씀이나 동아리에서 송 선생님 하신 말씀이나 같은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쭉 나온 말씀에도 그 보면 뭐 참 제 6절 예수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까요? 그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음식을 어떻게 가려 먹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늘 앞에서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드러나지 않는 비밀도 없고 나타나지 않는 숨김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금식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을 어떻게 가는 거? 이런 말씀에 대한 대답이 그게 아닙니다.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엄마가 한 거. 그래 이게 참 이게 내가 공부를 이제 읽어볼수록 참 그 사후에 그리고 동학에서는 사후에 이렇게 세계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DNA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해서 우리가 영육으로 가졌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도 후손에게 전해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 나는 이게
처음에는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향아설이 하는 말씀 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농사 짓는 내 입장에서는 이 아까 포도나무 언제 큰 거 읽어보셨잖아요. 나도 이 인류가 전체 한 그루 나무다. 그 나무 나무 잎인데 가을만 되면 이제 어느 날 뚝 떨어졌어. 이제 낙엽이 된다. 낙엽이 되지만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쌓여 있다가 다시 맨 봄에 수해보에서 다시 올라가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다. 그 나 한 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보지 말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큰 수원한 전체를 볼 때는 모습이 이리저리 바뀔 따름이지 생명 본질 그 자체는 이 속에 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농사 짓는 입장에서 바로 이것이다. 이를테면 동학은 생명 이론론이다. 생명 이론론.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해보는데 해봐서 그래 나면서 뭐 조금 더 비약됩니다만 작년 딱 1년 전에 촛불 장미 그게 참 집회가 있었어요. 그 나는 한 번도 참석 못했는데 우리 집에 큰애는 아마 반은 참석했었고 그 시청 하고 해가지고 그 버스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막 이제 무궁화 타고 있다 나도 보는 그래 뭐 봐서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서고잖아. 내가 시리즈 가립니까 저들이 젊은이들이 그래 이게 시대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막 세월호라 하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 촛불 집회와 이렇게까지는 어려웠을 것이다. 첫째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도 애통하게 참 그래 죽은 그 참 영혼들이 참 그걸 모면해져서 가족들 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참 그걸 애통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처리가 너무 참 잘못돼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다 그런 심정이 있었다. 나는 그것만이 아니고 올라가서 3.1운동 있었고 또 그 후에 올라가면 동학혁명이 있었다. 동학혁명에 30만 명이 희생이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아무도 허점금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와서 아마 그것이 땅에 밑거름이 돼가지고 그 정신이 이어서 3.1운동이 일어났었고 3.1운동도 사실은 전부 다 또 실패했잖아요. 하, 그러나 그 속에서 싹이 나서 3.2 임시정부가 왔고 오늘날도 이 참, 그것이 이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의 전문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말살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건 안 된다. 잘 살고 못 살고 보다도 나라의 정신적인 줄기라 하는 것을 부인하니까 결국은 나는 이 정권이 이제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 어려운 복잡한 말씀, 철학적인 무슨 신학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 인류를 하는 것이 큰 나무다. 나무에 나는 작은 이파리 하나지만은 이것이 수대의 수만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수만하는 것이다. 그 삶이 내가 이게 살지만 어느 때만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을 내가 깨닫고 그래 이제 뭐 어거지로 내가 뭐 더 연명해서 살라고 하지 말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 나라나 다른 나라하고 관계 있어서도 다른 나무가 아니고 같은 큰 나무 다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이 흉악한 말이란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내가 저 나무에도 저쪽 가지에서도 병든 잎이 가지가 생기듯이 이 물질 문명이 지금 뭔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병든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걸 깨닫고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새롭게 이제 소생시켜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나 그 나라도 그렇고 일단 일본도 그렇고 말살해야 될 어떤 적이 아니라 같은 큰 나무에 우리가 서로 어떤 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조금 해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이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보온 그런 어떤 깊은 하나의 생명관 위에 서 있고,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 소위 뭐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되는데, 새로운 세계. 이때까지 말하자면 약한 자는 짓밟고, 내가 말하자면 여기서 내가 행복하게 산다 하는 원리를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약한 자를 도우면서 말하자면 서로 나눌 것만 나누고 하는 것이 서로 나와 너가 함께 상생하는 그런 세계가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은 어렴풋이 합니다. 장관님 하나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50년에 고생하실 때 혹시 그 사대부모나 선배들 중에 뭐 그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내가 칠성학교에 칠성초등학교에서 뭐 한 2년만 안 되게 이제 보내줘서 내가 정말 티 나와가 그랬는데, 그때 학년 1학년 주임으로는 김철의 강 선배가 있었어요. 나는 15개고 그건 9개인데 이분이 상당히 문학을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서로 일본의 이완함이 문고판을 서로 우리 막거에 한번 이제 보기도 하고 그 선배 집에 가서 밥도 먹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해방 직후에 조선 문학과 동맹 가는 게 있어서 아마 거기에 좀 참여하셨는가, 어쨌는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나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아마 그렇게 그게 그 당시로서는 소위 이제 해방 후에 그나마 자국의 진보군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문학, 작가들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래, 그분이 그 후에 뭐 어디 됐는지 뭐, 그리고 그 동생이 또 경북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알아봐도 뭐 어디든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 생각에 참 그런 선배들이 막 그렇게 부러워했지만 소식도 없이 헤어졌는데, 나는 뭐 참 내 운명이 그래도 참 명이 좀 길어서 그런 어려운 고비고비를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경산 고발도 광산에 그 내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막 휙쓸어 놓은 그 탄광이 그걸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그런데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느낌이 많이 들고 거기에다 그냥 생사람을 막 쓸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참 영혼들이 우리가 모두 참 위령제를 지내야 됩니다. 정말 그런 뭐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그래, 나는 도곱스님이, 도곱스님. 도곱스님을 내가 생명평화운동 하면서 그게 몇 차례 이제 참석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제주도 출신인데 49년생입니다. 제주도 출신의 49년생이라 하면 이제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4.3 사건의 유공자입니다,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은 사상 사건이 있었죠. 근데 아마 그 모친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커가지고 육지에 와서 이제 좀 스님이 되는 분인데, 5년간인가 전국 순례를 다 했어요. 그때 내가 이 김천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일단 5년간 전국 순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할 때에 실상사에서 이 양반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은 이런 그 생명평화 순례를 갖다가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라? 저 몸집은 좀 하는 사람이 돈은 크네. 내 속으로. 그런데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가 이제 통일이 되기 전에 각 지역에서 위령제를 지내야 된다, 이거라.
그래. 좌우를 막론하고 6.25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6.25 전에도 그렇고 6.25 후에도 그렇고 좌우의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로 지내야 됩니다. 통일이 되기 전에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 속으로 맞다 그 말씀이 맞지요. 어버지로 통일된다고 해서 서로 마음에 그게 풀리지 않으면 뭐하나. 근데 이 사람이 또 한마디 더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나서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군의 곡이 있다는 거예요. 5개 군. 군의 군, 뭐 남원 군, 뭐 있는데 5개 군에서부터 먼저 그걸 시작해야 되는데 유족이 앞장서지 말아라 이래요. 어? 그 명제를 지냈는데 종교단체나 행정이나 사회단체 이런 데서 앞장을 서되 유족들이 앞장서지 말아라. 그래 내가 속으로 감탄했어요. 야, 몸좀 있는 사람이 정말 깊이 생각하는구나. 그래 나는 그래 내 김천에도 김천에도 그때 1700명이 이어진다고 말했어. 시군대인가 어디에 가서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 도보스님 왔을 때 갔어요. 우성면에 바로 현장까지 하고 들머리 가까이까지 가서 거기서 잠시 이제 운영을 하고 이랬는데 그래 내가 야 그 도보스님 같은 사람이 참 그 나하고 딱 20년 차이거든요. 이제 오게 된 이제 68세니까 그럴 때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야 그러면 그분이 한 가지 내가 또 참 놀라운 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게 터졌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어떤 대단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걸 벌써 예견을 했어요. 그 사람이 혼자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한겨레신문에 그 칼럼을 갖다가 계속 썼어요. 그건 나도 그거 봤지만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작년 가을이 아니라 작년 여름에 5월 며칠 날인가 그 생명평화에서 나오는 그 잡지를 내가 보니까 그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생물고라 하는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촛불혁명이고 뭐고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벌써 그것만 해도 이것이 단순히 말하자면 막 그 어? 뭐 일곱신다 뭐다 이런 걸 갖다가 박혀내도 그게 차원을 넘어서서 이 엄청난 비극이 우리나라를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그 드라꾸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것 같다. 벌써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야, 참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곳곳에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선생님의 생애에 대해서 약간 훑어봤으면 훑어봤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어른들이 꼴짝꼴짝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탱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최근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자유로운 사색이나 폭넓은 사색을 하기에는 대단히 편협한 입장을 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사포어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제가 도대체 이 근대화가 어떻게 됐느냐 1876년이 개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 이거 한국이 이래 있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중국어로, 일본어로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좀 돈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갔는데, 이분들이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몇 개. 많지는 않습니다. 남겼는데. 그래서, 개항되자마자, 이거 한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고, 강추금을 비롯해서 몇 사람의 사람들이 이제 갔는데, 그걸 또 어떤 사람도 막하게 내가 몇 며칠 가서 중국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그냥 일기 형태로 기록하는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북에서 어성에 있는 한 참 선비가 개항되고 나서 전국으로 가서 우두수를 배웠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개학파가 있고 뭐 어느 선생님이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그동안 우리 근현대사를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공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얘기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인터뷰 정도를 하고 앞으로 장로님 편하게 소개를 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포도 한 소개 얻어먹고 또 우리도 선물하게 덜 오늘은 그냥 왔어도 가뿐히 오다 보니 그냥 왔는데 그래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그럼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어쨌든 이제 젊은 분들이 지금 뭐 큰 지면 있는 신문사들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인류 신문사들 기도들을 좀 띄고 오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10분도 시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막걸리 먹다가 김천에 이런 어른이 계시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쪽으로 왔습니다. 왔고 저도 이제 집은 한 개 더 갖고 가는데 어쨌든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겠고요. 또 특히 이제 사포 어른이 단지 오늘 들은 것만으로 어병전쟁에 참여하셨고 일찍이 시성강하고 결혼을 했다. 뭐 누가 더 우동수를 빨리 배웠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어떤 생각이 어성군 춘산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남긴 그 한 40편의 시 번역한 내용을 보면 원산에서 총각만 되는 이야기 뭐 이런 많은 시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같이 마무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밥도 좀 먹고. 그거는 어디 또 읽은 거야? 그거는 예, 그거는 내가. 그러면 입에 여기 있긴 있는데. 하여튼 살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예. 첫째. 우선 요 앞대가리부터 했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찍어놔봐. 그 역사들 잡아봐. 근데 나중에 뒷부분 한번 보여줍시다. 그 어른 글 중에 이런 요게 이제 어선 중에 나온 요게 이제 김희균 그리고 이평교 김일산 책으로 속지죠. 그 겉값이 있네. 예, 뭐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김건희 교수가 썼네. 그거는 그거죠. 이거는 예. 그건 따로 그 유성 쪽에 예. 그 독립 그저 의병 때 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예. 그 속에서 이거 봤어요. 예. 김건희 선생님한테 그 요 말씀 다 나누셨나요, 김건희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 양반이 그 안동대학교에 있었던 분인데 지금은 아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독립기념관 안동에 계세요.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장으로 있었죠. 아직 또 한번 얘기 들으시면 또 찾으러 오시겠네요. 이제. 그럼 또 대구에서 학교 나오시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이제 안 갔었어.